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최현성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SK텔레콤 T1의 최현성의 진영 3시. 그리고 나대현 선수의 진영은 12시입니다. 나대현 선수 파란색. 네. 이번 질레트 베스타리그 참 16명 중에 테란이 8명이었는데 말이죠. 네. 네. 테란이 못 가고. 그렇죠. 결국엔 못 갔죠. 그렇죠. 그리고 뭐 8강만 해도 테란이 4명 아니었습니까? 어. 그리고 4강에 테란 둘. 그러니까 뭐 비율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테란이 올라왔는데 어유, 4강에서 두 선수가 네. 예, 다 떨어질 줄 몰랐죠. 그럼요. 어, 이번 시즌에 저그 3명. 예. 역대 저그가 3명밖에 없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결승까지 갔다는 건 8강 한 명 갔는데. 그렇죠. 예. 진짜 2002 스카이드인가요? 그 박정석 선수가 영웅 프로토스 탄생하면서 막 그때도 토스가 3명이었거든요. 그때를 방불케 합니다. 근데 근데 그 박성준 선수하고 맞붙는 선수가 참 또 드라마틱하게도 그런 예, 그거를 한번 스스로 예, 일궈냈었던 또 영웅 프로토스 박정석. 참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을 결승에 올려보내고 이제 3, 4위전에 싸우게 된 두 선수들 시드 놓고 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프로리그 결승전에서의 어떤 기선제압을 위해 오늘 마지막 경기까지 가는 진땀 빼는 그런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파란색 12시 나대현 선수 한빛스타즈. 네. 뭐 1차전 펼쳐졌던 경기 맥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 1차전 경기 양상과 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조금씩 뭐 장기전 양상이 되면서 역시나 그 중앙 쪽 대륙 쪽의 어떤 쟁탈권 예, 그러면서 어떤 공중전 예,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 맵이 어떤 지상 유닛에서 약간이라도 밀리면 쫙 밀리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 오픈 개방형 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언덕이 많은 맵 같은 경우는 약간 저금정력으로라도 언덕을 활용하면서 좀 버티면서 뭐 레이스란 레이스, 배틀은 배틀 이렇게 좀 해볼 여지가 좀 있는데 네. 이 맵은 좀 그런 여지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나도현 선수가 자원 좀 앞선다고 지상 유닛 약간 등하니 하면서 배틀로 너무 좀 성급하게 전환한 이것이 약간 좀 페인 같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번 경기는 나도현 선수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네. 자, 배틀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 최현성 선수도 비슷하고요. 네, 차라리 레이스였으면 몰랐는데 예, 요즘 들어서 그 선수들이 특히나 테란드 테란전을 펼치면서 배틀 크루저를 쓰지 않는 이유가 일단 오래 걸리고요.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동안에 어떤 시간적인 것이 좀 오래 걸리고 선수들 스스로 또 장기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체력 소모도 크고 그렇죠. 예, 그렇죠. 더군다나 또 하나 크게 작용했던 것 게이머들 사이에서 예, 상당히 충격이 됐던 것 바로 그 배틀 크루저와 발키리 조합이 예, 올리 레이스에 바퀴리 버그 때문에 예, 격파된 거 이런 것들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레이스와 골리앗도 좀 조합돼 있었거든요. 자, 나중에 네. 그리고 또 발키리가 예, 레이스 잡아먹는 유닛인데 발키리는 제 기능을 작동을 좀 못하고 배틀은 또 같은 가격대로 생산을 했다고 했을 때 레이스한테 좀 약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선수들이 예, 좀 이제 추세가 요즘 테테전의 추세가 지상전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면 레이스를 모으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가 레이스 모으고 있는데 내가 배틀 모아주면 상대는 아유 그냥 땡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좀 배틀 보기가 조금 더 힘들어진 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대현 선수 오늘 1, 2경기 패한 것을 이 경기 중에 잘 극복을 했거든요. 3, 4경기를 펼치면서 이번엔 어떨지 양 선수 빌드 나뉘어요. 최현성 선수는 팩트리 두 개째 나대현 네. 선수는 스타포를 짓는 모습 보였고요. 네, 또 예. 최현성 선수가 보면 진짜 테란드 할 때 투팩에서 에드원 빨리 붙여가지고 빠른 탱크 이런 걸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좀. 네. 일단은 예, 그 최현수 선수의 베록스가 아직까지 그 스타포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도현 선수의 스타포트. 이제 뭐 커맨센터 부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쭉 들어가 보죠. 네. 네. 지금 뭐 네. 왠지 뭐 베록스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나도현 선수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원팩에 에드원 붙어있고 예. 지금은 봤을 것 같아요. 아? 저기까지는 못 봤겠네요.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했죠. 예, 예. 근데 뭔가 있다. 예, 이러고 나서 빨리 멀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은 스타포트가 있겠구나 정도는
최현선 선수가 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지는 못했고 최현성 이상하죠. 예, 진작으로 감으로 게이머로서의 감으로 알 겁니다. 자, 병력들이 약간씩 전진하고 있죠. 최현성 선수 최현성 정면 바로 가스멀티를 예, 생각하나요? 나도현 선수 그런 것 같네요. 앞마당이 미네랄 멀티가 아니죠. 예. 그 앞에 앞마당의 가스멀티 쪽에 지금 일군 가는 거죠. 진짜요? 네, 이 타이밍에 최현선 선수는 좁으니까 나오거든요, 탱크로. 네, 지금 최현선 선수도 같은 생각. 어, 그런가요? SCB. 아, 예, 같은 생각이죠. 예. 그러니까 이, 나도현 선수가 빠르게 시즈 모드 탱크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최현선 선수가. 최현선 지금 뭔가 병력 잔뜩 나오고 있는데 뭐죠? 최현선 SCB 동반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현선 선수! 이거는 정말 지금 테란 대 테란전에서의 치즈러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SCB를 동반하는 걸 보고서 나도현 선수도 센트를 뒤를 약간 뺄 거였어요. 네. 지금. 자, 그래서 SCB 다 보내고 최현 선수 잔방구 날리는 건데 어떨지. 아, 이거는 SCB 무서워서 지금 탱크가 도망갔어요. 네, 이 자리까지 잡았거든요. 더기 레이스도 한계가 있죠. 골리앗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입구 자체가 완전히 봉쇄됐어요. 네. 예, 최현성 선수 상황 판단 너무 좋습니다. 지금 나도현 선수가 최현성 선수는 투팩이고 나도현 선수는 원팩 원스카포트인데 원팩에서 나온 탱크만 가지고도 시즈 모드가 빨리 됐기 때문에 투팩에서 나온 최현성 선수의 탱크를 어느 정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최현성 선수가 언덕 뒤쪽에 뭐 드랍심을 활용한 플레이하면서 언덕 뒤쪽 요, 예, 가운데 섬 있잖아요. 그걸 장악하는 플레이를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나도현 선수 레이스가 확보돼 있다.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최현 선수 그것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 SCB 동반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예, 나도현 선수 답답한 상황이 됐는데 어? 레이스하기 때문에 다 빼나요? 네. 최현 선수 좋은 자리 잡았다가 다 귀환입니다. 예, 물론 그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나도현 선수 입장에서 자신의 입구가 봉쇄당하면. 지금 쓸 수 있는 유닛이 드랍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진 대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거네요. 그리고 예. 무난히 안받아 가져가고 전진한 병력은 꽤 있어요. 아, 여기 자리 잘 잡으면 꽤 유리하죠, 최현우 선수. 본진에 병력 있나요? 아직까지는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귀환된 병력 안마당 쪽에 있고. 이게 만약 4벌초 같으면 이거 못 떨어지죠? 탱크인가요? 탱크 둘! 야, 레이스 너무하고. 예, 명당자리네요. 네, 기가 막히게 뭉쳐있네. 그래도 비비기로 SCB 통지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네. 아, 참. 아, 네, 이제 시즈모드 풀어야죠. 이쯤 됐으면. 근데 지금 이제 최현수 선수도 앞마당 쪽 공격을, 예, 앞마당 멀티를 못할 건 지금, 예, 해줄 것 같고요. 네. 뭐, 결국 경력들이 귀환을 합니다. 아, 나도현 선수, 예. 참, 이, 그냥 그 타이밍에 SCB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앞마당 멀티 하는 걸 갖다가 못하게 만드는 최현성 선수의 판단력도 정말 좋았는데. 네. 야, 어? 자, 아무튼 살렸고요. 저 드랍십은. 저기서 당분간 까고. 네. 그리고 앞마당 못 만들게 했거든요, 최현성 선수가. 네. 그 교전 그러니까 중에서. 서로 간에 지금 그 나도현 선수가 최현성 선수의 본진을 드랍십으로 공략하는 동안. 최현선 선수도 나도현 선수의 앞마당 멀티를 견제를 했죠. 네. 그러면서 나도현 선수의 병력 모아서 나서고 최현선 자리 잡았어요. 아, 뭔가 또 맞았죠. 지금 어린이 당하는 순간이었나요? 그리고 병력이 빠지자 다시 귀환하는 나도현 선수의 공중 유닛을. 탱크에도 머리 타긴 탔죠. 탱크 운전수를 해병이라고 하진 않죠. 아, 그러면 턱, 그러면서 본진 쪽에 하나 더 짓고요. 두 개째, 나도현 선수. 네. 이야. 하나는, 네,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앞마당. 수리. 글쎄, 앞마당은 분명 파괴된 모습. 파괴된 그 흔적이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나 뛰어서 어느 정도 날리고 있고요. 최현성 선수는 중앙 우측 게스트기 네. 준비. 아무튼 서로 간에 무언가의 이제 전략을 쓰고 그 전략을 부수기 위해서 막 도박적인 플레이도 감행을 하고 또 그래서 손해를 보니까 또 드랍심 날려가 뭐 등등 이렇게 막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오갔는데 예. 서로 입은 데미지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드랍심 공격으로 분명히 많은 SCB를 잡아내면서 좀 이득을
본 것 같긴 한데 실제적인 어떤 전체적인 경기 내용 보면은 지금 여전히 중앙을 장악하고 있는 건 최연소 선수고요. 들었습니다. 이번에 요격대 10점 골대까지 여기서 이건 내려야죠. 내려야죠. 내리고 하나 한 대 분량의 병력을 다 내리긴 했는데 이건 뭐 무난히 막았다 보고요. 예, 한 대 분량의 병력은 예, 그냥 이렇죠. 예. 이거는 정말 그 두 개 드랍십은 나대원 선수가 어차피 정면으로 나오기 힘들다 보니까 그야말로 회심의 공격이었는데 이게 막혀버렸죠. 예, 미리 대비하고 있었으면 나대원 선수가 할 때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일로 오죠. 예, 나대원 선수가 예, 커맨센터를 동시에 두 개를 만들면서 11시 지역에 멀티를 시도를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 11시 지역에 멀티를 시도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시선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꼭 실패한 드랍 그 어떤 작전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네. 네. 이제는 최연소 선수 네, 아, 그렇죠. 긴해요. 네, 네. 정찰 안 할 수가 없죠. 어차피 상대 정면을 안 나오는데 다른 곳에 몰래 멀티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곳 파악을 했고 이제 병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최연성 선수. 나대원 선수가 지금 더 예, 큰일 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정준원 오 그냥 병력 아 일꾼 동원해서 뚫으려는 거죠 지금 나대원 선수 SP까지 지금 동원 야, 너무 유특해 어떤 근데 최연소 선수의 지금 병력이 많거든요. 네. 지금 포대를 딱 상대편 올 곳으로 집중시켜놓고 이제 그냥 뚫습니까 나대원 선수? 아 이거는 뚫기가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뚫지 않고 그냥 방어를 위해서인가요? 확장지적으로 병력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 보이고 나대원 선수 열시적으로 보냅니다. 네, 최연소 선수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그 11시 쪽에 어떤 멀티 그러니까 추가적인 멀티만 계속적으로 막아주면 이거 최연소 선수가 잡는 경기거든요. 네, 개쓰기 자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최연성 나대원 선수 중앙 또 좌측에 커뮤니센터를 내려놓은 듯 이곳 악멀티 예. 네, 이렇게라도 해야죠 나대원 선수 입장에서는 네. 멀티라도 좀 무조건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를 지키기 위해서 별다른 투자하지 않고 있는 나대원 선수. 오, 아. 네, 최현성 선수가 지금 입구 쪽에 조인 라인은 그렇죠. 예. 어? 또 금방 겹쳤어요. 예, 예. 아, 온리 탱크 4기였으면은 사실 나대원 선수가 어렵지 않게 뚫을 수 있었습니다. 예. 다시 예, 조금 전에는 저 탱크를 호위하는 다른 병력들 좀 있었고 예, 지금은 베이스가 지금 어디 갔나요? 최현수 선수? 좀 전에 그 나대원 선수의 메인 베이스 아래쪽에서 좀 게릴라전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예. 아 11시 멀티 공격을 하러 가는 거죠. 아 그러네 탱크를 돌려둘 자 이렇게 싸워주면서 이제 예, 길 잘못 갔죠, 11시 멀티. 아, 요동력. 근데 이. 네, 그러네요. 예, 저. 하우시적으로 갔어요. 네, 저 부대, 그 참, 지휘관이 좀. 방향친가 보죠. 네. 네. 욕먹죠. 네. 그 아들한테 욕먹습니다. 길 잘못 들면. 이 산이 아닌가 하면. 네. 야, 여기 아니다. 철수. 네. 다시 가고 있는데 그만큼 시간은 지나갔고. 네, 어쨌든 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 멀티가 파괴당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일꾼을 미리 뺐을 수도 있어요. 네. 나대원 선수. SG가 꽤만 줄어 있어요. 그만큼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9시 쪽. 참, 지금 가스가. 급해요, 나대원 선수. 네. 근데 지금, 예, 최연성 선수가 나대원 선수의 멀티를 공격을 하고 또 조여놨고 뭐 등등 막 이러는데 근데 나도현 선수의 멀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그럼요 안마당 네. 먹었죠 중앙 위쪽 먹었죠 이건 예 베르트랑류 어떤 처절 모드라고 할까나 네. 뭐 이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최연성 선수가 그러면은 역시 막멀티로 대응을 하든가 아니면은 병력에 완전히 집중을 해갖고 완전 원펀치 한 방으로 그러기를 만든 다음에 순회 공연 쫙 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예 병력 그, 쪽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최연성 선수 예, 선택을 했나요? 최연성 선수는 팩토리 어떤 중심된 유닛보다도 일단은 예 클럭킹 레이스를 주력 유닛으로 활용할 생각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최연성 선수가 팩토리 지금 타이밍에 팩토리가 2팩밖에 안 되는 예 모습이 좀 전에 나왔었죠. 네.
나전선 아직 레이스 움직이고 나전선세 네. 방력들이 갈수록 이게 전력이 탄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레이스의 생각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드랍식과 막멀티를 생각하고 있는 나도현 선수 상대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 레이스 체제는. 움직일 수가 있다. 제압 견제하는 데는. 그래도 나도현 선수의 어떤 장기전 능력 같은 거, 예. 자원전 능력 같은 것이 이 경기 비록 패했지만 이 경기와 그리고 또 4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도현 선수에게 많은 자원을 허용을 해서는 최현성 선수 이거 후반이 이제 불안한데요. 파악했어요. 자, 8시에 SB가 받고 그러니까 병력 움직이죠? 이거 예 저 지역의 방어 병력을 드랍식 나와 있으면 보내야죠 나도현 선수. 아 드랍식 병력 좀 채웠습니다. 이거 본진이네요. 예. 자 본진 쪽 가는 길목에 뭐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자 탱크 몇 개 이게 다예요. 아 레이스가 예,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네 레이스가 길 아 네, 레이스 같이 왔어요. 아 거의 다 내렸죠 병력은. 자 어떻게 될지. 아, 레이스, 뺄 수밖에 없고, 개발의 면이 잘 나왔습니다, 나도 선수! 볼리안만 없었어도, 예, 됐는데, 이제 볼리안치 내려가지고. 그렇죠, 예. 예. 본진 쪽에 심지어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도 견디할 수가 없어요, 최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레이스도 계속 스캔 때릴 수 있죠? 커맨드 센터가 맞겠네요. 예, 그리고 레이스의 만화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야, 그래. 야, 그래. 아, 아주 골리앗 못 쏘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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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엔진 섹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 아, 저거가, 예, 다, 예, 에너지가 다 떨어졌나 보네요, 네. 예. 야 지금 이 정도 피해로 막았으면 엄청 선방한 겁니다, 네. 최현성. 너무 잘 막은 거예요. 서플라이 디퍼, 예, 파괴가 좀 많았죠. 네. 한, 뭐, 세 정도? 근데 지금 이러면서 사실은, 예, 지상병력은 8시 멀티 가야 돼요, 최현성 네. 선수. 아니면 올라가든가요 이쪽으로. 최현석이 움직이면 그렇죠. 올라갈 듯. 아주 태국 꽤 많이 모였거든요. 뚫어 봅니까?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전선도 지금 병력 없으면 지금 거의 자리는 잡습니다만 수적으로는 상당히 밀려요. 지금 레이스가 또 큽니다 지금 역할이. 네. 아 SB까지 앞쪽을 또 떨친다. 이번에 정면 뚫고 최현석 선수. 네, 최현석 선수 여기서. 나도현 선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거나 밀지 않으면 사실 최현성 선수도 지금 힘들거든요. 네, 나도현가 자원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8시 멀티가 오히려 무방비인데 거기를 놔두고 여기를 뚫는다는 얘기는 승부죠, 승부. 그렇죠. 네. 지지 받겠다는 거예요. 네. 8시에 밀어봤자 전세가 유리한 거 여기를 다 끝낼 수 있거든요. 자, 차츰차츰 저 이쪽에 방어선을 뚫어냈습니다. 최현성 선수. 아, 거의 살아남았어요. 나도현 선수 못 막아요. 네. 나도현 다시 한번 방어선을 뒤편에 펴고 있죠. 자 이렇게 저렇게 점수는 많이 땄습니다만 이 한 방을 막아야지 지금까지 따놓은 점수가 판정으로 연결돼요. 야 그래도 나도현 선수 여기 띄워도 그렇죠. 예, 뭐 지금 워낙 많으니까 나도현 선수는 계속 그 어떤 예 어떤 이전 투구 그냥 진흙탕을 구르더라도 버티고 또 버티면은 네. 훗날이 지금 예 미래가 밝거든요. 이건 지금 예 최현성 선수가 주도권은 쥐고 있지만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네, 상황 같아요. 이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기울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11시 쪽 공격 같은 그 병력이 지금 8시 쪽 가고 있죠 또.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다른 그 학생들이 견제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나도현 선수가 이곳에 어떤 자신의 멀티를 지키러 오기 위해서 병력을 못 빼요. 왜냐면 네. 대치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쪽이. 최현석 선수도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자 과연 여기서 이거 지키러 못 옵니다, 네. 나도현 선수. 레이스가 추가되면 막 미치겠죠. 예, 나도현 선수가 8시를 최현성 선수의 손에 넘겨주게 되면은 이거는 예. 완전히 기우는 거죠. 네. 8시 쪽에 나도현 선수가 그래도 건물을 좀 이것저것 지어놨나요? 예, 네, 센터 말고는. 사일 터렛밖에 없어, 네. 지금. 네. 그리고 더욱이 최현성 선수가 4시 부근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지수가 달라요. 네. 정말 예. 이거는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태고 어쩔 수 없이 8시 이곳이 마지막 자원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예. 여기를 지키러 나가면은 본진이죠. 최현성 선수 본진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아 그래도 8시는 정말 급하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도현 선수. 아 시즈 풀었는데 지금 최현성 선수 그러니까 저 빠진 거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현수 선수가. 네. 8시는 아무튼 당분간 지켜냈고 또 여기 자리 잡으면은 두 개밖에 없는 자원줄 중에 한 군데 타격 입죠, 나대원 선수. 네. 나대원의 빠진 주력 병력 어떻게 쓸 겁니까? 나대원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8시 멀티 지켜내고
그러면서 예 동시에 10시 쪽 가져가고요. 네. 야, 자신도 감... 근데 이렇게 지금 이끌려 다니면 안 되고요. 최연소 선수의 멀티 쪽에 타격을 줘야 됩니다. 타격 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예. 이번 경기 게... 진짜 굉장한 난타전이네요. 네. 예. 자, 저 움직임 나도현 선수의 움직임 최연소 선수가 봐야 되고 이번 공격은 나도현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공격. 왜냐면 네. 이것이 주병력이고요. 자신의 멀티 기지를 지키기 위한 예. 시간 벌기예요. 네. 최연성 선수도 어쨌거나 여기가 좀 비었거든요, 지금. 네. 자, 최연소 상대편의 주력이 빠진 거 봤습니다. 자, 공격 당하죠? 그냥, 예, 레이스들이 지금! 아, 뒤 잘 쳤어요, 나도 입장 지금까지인데, 경계도 방어명인데 내려오면. 예, 나도 선수 반격, 예. 어차피 공격을 통해서, 예, 이거 일거 양득 아닙니까? 네. 8시 정도 지키고요. 자, 잘 잡고 SB 다시 내려오거든요? 아, 근데 이 공격은 지금, 예, 탱크가 지금 많질 않아가지고, 이 공격은 어쨌든 최연 선수가 막는데, 막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 확장기 쪽에 SB 줄여주러 갑니다. 나도현 선수, 주력병력들은, 나온 주력병력들이 이제 거의 소모가 됐고요. 나도현 선수, 이 한 번의 공격으로, 예, 10시, 8시. 그렇죠. 멀티 지키는 시간까지 벌고요. 네. 야, 이건, 예. 지금도 최연성 선수가 약간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또, 예. 아, 최연성 선수도 지금, 더 나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더 시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털은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민철이도 이번에 또 이야. 새로운 주력들이 아주 내려오세요. 레이스! 레이스 8시 계속 위에 있다고? 예, 예, 그 밑쪽에서 올라갔던 병력들 때문에 그 여기를 갔다가 봉쇄하고 있었던 탱크들이 또 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 참 엄청난 난타전이네요. 자, 맞고 들어가는 최연성 선수 쪽으로 나들 선수! 야,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센터 지역이 빙글빙글 돌게 되어 있다는 점이 네. 예, 굉장히 다이나믹한 경기를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싸움 치면은 예. 이거 최연성 절대 안 됩니다. 5시까지는 밀린 상태거든요. 네, 예, 아... 최연성 선수도 거의 저번 주 저격이 없죠. 네. 근데 지금 그 서로 간에 어떤 멀티를 지키고 있는 병력을 따져봤을 때 지금 나도현 선수 무방비거든요. 네. 그게 자, 지금 큽니다. 자, 무방비라는 거. 했는데, 그렇죠. 자, 예. 레이스 바로 또 직선으로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나도현 선수가 더더욱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쓰는 거예요. 아, 여기에 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나도현 선수도 언제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을 갈 수는 없고요. 왜냐면 이거 최원 선수도 이곳에 멀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병력 집중돼 있는데 무리해서 못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는 자신의 멀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어? 자, 새로운 조합이 나오기 시작했다. 벌쳐! 아, 그렇죠. 예, 지금 타이밍에는 벌쳐들이 어떻게 보면 큰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연성 선수 같은 경우는 레이스들이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도현 선수가 지금 레이스를 모아갖고 뭐 해보려고 그래도 같은 레이스 싸움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수의 팩토리를 어떤 기동전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예. 아... 그 기동전을 다수의 팩토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정작 중요한 건 최연수 선수가 탱크 병력을 8시와 예, 이곳 11시를 견제하게 보냈는데 그걸 지금 막을 게 없어요, 나도현 네. 선수. 아, 두 군데가 레이스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습니다, 나도현. 탱크 가고 있죠, 지금. 네. 아, 탱크 3개까지. 아, 확장기지를 견제를 해줍니다만 지금 자원줄이 예, 최연성 선수 역시 앞마당 미네랄 멀티 말고는 없죠. 예. 뭐 지금요? 지금 아주 숨 막히는 승부네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가스는 궁합 쪽에서 해결하고 미네랄은 지금 앞마당에서 해결하는 격이죠. 네, 나디온 선수는 그런데 어느 한 군데도 확장 기지는 지금 안정화된 데가 없어요. 10시, 8시. 그리고 중앙 위쪽 두 선수 지금 아 이거 굉장히 처절합니다. 마지막 네. 경기 그렇죠. 그래도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라도 있습니다만 나도현은 한 군데라도 그런 것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미네랄 캘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팩토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네. 자원 쪽으로도 나도현 선수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나도현이 SB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야, 그러니까 나도현 선수 일부 있는 병력으로 공격을 못하죠 지금. 네. 네. 이제는 나도현 선수도 멀티 방어 생각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요. 그 돌아가는 멀티 쓴 게 유일한 멀티예요. 아, 주력성 병력들 뺐습니다. 아, 근데 최연성 선수도 저 병력들이 또 완전히 고립돼 버렸고요. 지금 예, 최연성 선수는 그나마 자원 채취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큰 힘이 되고 네, 있죠. 그렇죠. 미네랄이나마 계속 먹고 있고 게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씩 이씩이라도 들어놓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디플리트가 되더라도 말이죠. 네, 이게 차이죠. 최연성 선수는 유닛 나오는 건물들이 불이 돌아가는데 지금 나도현 선수는 안 돌아가요. 아, 전부 공장 멈췄죠. 네.
나도현 선수의 SCB가 화면에 잡힌 게 한참 된 것 같아요. 나도현 선수 필사적이에요. 네. 그리고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고 지금 8시 멀티도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거 같고요. 네, 10시 나도현 불 꺼졌거든요. 나도현 SCB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열쇠가 레이스네요 이번. 네. 그리고 아, 이제 근데 이게 여기 잡혀. 최연소 선수의 굳히기가 이제 들어갔죠. 네. 아, 여기까지 밀면, 여기까지 밀면, 아, 예. 이제. 지금 타이밍에 이 정도 숫자의 레이스 탱크를 나도현 선수가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아, 돌아가는 자원줄이 없는 나도현 선수는 어쩔 수 없죠. 야, 거기서 더 뛰어봐야 갈 데가 예. 없어요. 참 선전했는데. 네. 아, 병력 잔뜩 모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도현, 최현성 선수. 예, 최현성 선수 이제, 글쎄요, 예. 뭐, 나도현 선수의, 그쵸, 예. 본진을 그냥 밀고 들어가면 예 되죠. 예 들어가야죠. 네. 이제 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닛 생산이 안 되죠. 네. 커맨센터 거의 없고 SCB 다 잡았고 엄청난 병력이 움직입니다. 네. 그나마 몇 개 있던 SCB 3, 4 이전에서 이렇게 예 치열하고 처절한 경기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5차전까지 가고요. 그래도 나도현 선수도 경기 포기하지 않고 애를 쓰곤 있습니다만은 최연성의 주력을 받아칠 수 있을 만한 주력분에 저항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이 미니맵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원을 먹을 수 뭐 병력이 더 생산이 되어야지 지금 뭔가 예, 네. 미래를 도모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최연성 선수는 애초부터 예, 방어하기 쉬운 멀티들을 예, 확보를 했었고 나도현 선수는 중앙 진출 자체가 처음부터 까다로웠기 때문에 방어하기 힘든 멀티를 가져가다 가져갈 수밖에 없죠. 위험한 멀티를 가져가려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게 내줄 수밖에 네. 없었던 거죠. 이제 그나마 본진밖에 남지 않은 나도현 선수 본진. 예, 이거는 아 마지막 골리앗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진 입성 성공했죠. 네. 아 나도현 선수의 본진 쪽은 고요합니다. 아 서포트 하나만 돌아가고 있는데 아, 아무것도 없어요. 탱크가 귀찮아요. 네. 정말 깁니다. 아, 나도현. 네. 여기까지 경기 힘들게 2대 0에서 2대 2까지 끌고 왔습니다만은 아. 쉽게 지지를 못 치는 이유는 왜냐하면 잘 싸웠거든요. 네, 지지. 아! 아, 정말 잘 싸웠어요, 나도현 선수. 잘 싸웠습니다. 최현정 선수도 잘 싸웠어요. 두 선수 모두 정말 너무 잘 싸웠죠. 네. 그럼 한 선수밖에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최현성 선수와 그 시드를 차지하면서 아 차기 스타리그 본선에 직행합니다. 최현성과 나...